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다원주의 이론 볼게요. 엘리트 이론,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랑 그다음에 1950년대 미국 사회 엘리트 이론 두개 정리했죠. 자, 1950년대 미국 사회 엘리트 이론 중에서 군산정 복합체가 실질적으로 정책 과정에서 결정권자 역할을 한다는 게 밀수. 그거는 무슨 접근법이었어요? 지휘접근법. 자, 그다음에 지역 사회 권력 구조를 연구하면서 특히 헌터는 기업 엘리트들이 주축이 되어서 미국 사회 엘리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명성 접근법을 연구했죠. 오, 제목인데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있었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고전적 엘리트론에서는 무슨 철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과도제 철칙. 과도제의 철칙.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회나 소수의 지배 엘리트 계층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일반 대중을 주도해서 지배하도록 될 수밖에 없다. 되도록 되어 있다. 그게 철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내용이었죠. 자, 이제는 엘리트론에 맞서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실제로 정책 결정을 지배하거나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모든 참여자들이 동등하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가 있다. 평등하게. 이렇게 주장을 한게 엘리트 이론에 맞서서 주장을 했던, 그렇지, 다원주의 이론이요. 다원주의 이론. 자, 그래서 앞에 배웠던 엘리트 이론에 이런 엘리트 이론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이론 접근법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원주의 이론. 자, 이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그때 처음에 행정 이념을 할때 공익의 개념을 설명하는 두 가지 학설이 있었죠. 그렇지. 공익의 개념을 설명하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체설 개념이 있었고, 과정설의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엘리트 이론은 상대적으로 뭐에 가깝다?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요? 실체설에 가까운 이론이었죠. 왜? 공익이라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익이랑은 전혀 무관한 공익이라는 하나의 실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엘리트들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야 되는 공익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설이 엘리트주의 이론에 가까운 거고요, 오히려. 자, 반면에 다원주의 이론은 뭐예요? 다원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인들의 이익을 잘 조율하고 절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익이 실현될 수 있고 또 정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다원주의 이론은 공익의 개념에서의 뭐와 가까운 거예요? 과정설에서 더 가까운 거지. 그래서 얘는 다원주의 이론과 관련이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시면 돼요. 우리 앞에 어떤 내용들이 다 이렇게 이론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주목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우리 개념에서는 과정설에서 가까운 다원주의 이론을 한번 같이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 개념은, 정책 결정은 소수의 지배 계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에 분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은, 이해 집단들은 서로 경쟁을 할 수가 있고요. 견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딱 소수의 누군가가 정책 결정 과정을 지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다원주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다원주의 이론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익 집단 이론. 그래서 개별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각각 이제 이 집단들이, 개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수업 하나 말고 밖에서 너무 요란한 경험과 함께 난 사고 난 줄 알았어. 이런 일도 있군요. 난 뭐 쏟았거나 뭐가 터졌거나 이런 건 줄 알았어. 잠깐만요. 소심해서. 난 막 사고 같은 거 날까봐 되게 겁내하는 성격이다. 그래가지고 안전관리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재해에 되게 민감해요. 어쨌든 자 어디까지 했지? 깜짝 놀랐네. 이익집단. 그래서 개인이라는 거는 반드시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과 이해관계를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동료 집단이 생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익집단이라는 것을 결성을 해가지고 그 이익집단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접근한 이론이 바로 이 다원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이익집단 이론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이익집단들끼리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견을 절충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된다? 뭐가 만들어진다? 정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생각 표현을 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이 이익집단들끼리의 타협과 의견 조율의 과정에서 발생된 하나의 결과물인 거죠. 결과물.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막 갈등을 하기도 하고 서로 막 연합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 충돌과 이 절충의 험난한 이 과정을 뚫고 하나의 정책이라는 산출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본 전제, 그 다음에 등장 배경 같은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정리하는 게 여기서는 중요해요. 달리 S급 논점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 다원주의 이론에서는 이 집단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 통로가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뭐겠어요? 정치적으로 그렇지. 투표, 선거 과정을 통해서 공직자를 스스로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공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투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투표 과정을 통해서 공직자를 선출할 수가 있다라고 전제를 일단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의사가 잘 조율되기만 하면 사회 문제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원주의에서는 어떤 문제든 공평하게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 문제든지 정책 문제로 의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하고, 자, 정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이익 집단들끼리 서로의 협상, 타협,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개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라는, 국가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해요? 국가는? 조율. 그렇지, 조율. 혹은 뭐 이제 심판관의 역할. 그럼 정부는 각각의 이익 집단들의 역할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익 집단들의 역할이랑 무관하게 그냥 중간에서 중도적인 역할 심판관만 하는 거예요? 심판관이라며. 심판은 어떤 입장이어야 돼? 중재. 그렇지, 중재. 중재라는 거는 이 이익 집단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중립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중재자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각각의 이익 집단들의 영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소극적인 중립적인 심판관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다원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국가의 역할이에요. 국가의 역할. 국가의 역할. 자,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행정학은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용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풍향계의 역할.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풍향계 역할. 풍향계라는 거는 이제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불면 서쪽에 바람이 부는 방향만 가리키는 거죠.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인 역할에만 머무르는 거죠. 그냥 너네들은 정부는 그냥 풍향계처럼 바람이 일리 불면 일리 부는가 보다, 전리 불면 전리 부는가 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만 하는 중립적 역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바람을 일으키거나 바람의 방향을 좌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심판관의 역할만 하면 되고 각각의 이익 집단들이 조율을 하는 거를 이렇게 지켜만 보면 되지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국가가 행사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게 풍향계 정부 모형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풍향계 정부 모형. 자, 이거는 중립적인 심판관의 역할만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브로커형 국가관. 브로커형 국가관. 자, 이것도 이제 풍향계랑 같은 내용이에요. 중간에서 그냥 중도적인 심판관, 브로커의 역할만 하면 되고 주체가 되려고 하지 마라, 국가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심판관이 되었고 오늘 분위기 왜 이래. 되게 으스스하고 막 지금 사이렌 뭐예요? 또 갑자기 날도 막 어두워졌어요. 우상. 되게 우상하다 오늘. 참 못하겠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표현하는 용어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걸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심판관은 중립적인 심판관. 자율적인 심판관 아니에요. 자율성이 없어. 서로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소극적, 중립적 심판관.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걸 뭐라 그래요? 풍향계형. 그 다음에 중간에서 그냥 이 연계해주는 브로커의 역할만 하면 된다. 브로커형 국가관. 또 다른 말로는 이건 쉬워요. 중립국가관. 이런 표현들을 다 이제 같은 맥락,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니까 이거 용어들을 다 익혀두세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익혀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자, 이거는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등장하는 벤틀리와 트루먼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다원주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돼요. 벤틀리와 트루먼. 그래서 이 학자들은 기억을 해주세요. 아까 나왔던 밀스나 헌터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학자들이에요. 벤틀리와 트루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원주의에 근거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이익 집단들끼리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그래서 다른 말로 또 이익 집단론 또는 그 과정을 중시했다. 그래서 집단 과정론. 자, 벤틀리와 트루먼의 학설. 벤틀리와 트루먼의 학설. 자, 무슨 학설이라고 했다고요? 이익 집단론. 또 다른 말로는 집단 과정론. 그렇지. 집단 과정론. 우리 공익의 과정설이랑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익 집단들끼리의 타협과 절충의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 벤틀리와 트루먼의 이익 집단론 또는 집단 과정론. 이렇게.
자, 근데 이 벤틀리와 테르먼의 이론은 이 두 가지 전제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두 개의 개념이 나오죠. 첫 번째는 잠재이익 집단론. 잠재이익 집단론이에요. 아,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은 하는 시는 알아야 돼. 왜? 기초 강의 시간에 했거든. 자, 잠재이익 집단론은 뭐였죠? 개념이? 자, 이익 집단은 이익 집단인데. 내가 앞으로 얻기를. 어? 아. 자, 잠재이익 집단론이 아니고요. 잠재이익 집단론이에요. 앞으로 가게 될 집단. 그렇지. 이익 집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이익 집단이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 지금 A라는 이익 집단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A 집단의 이익, A라는 이익 집단을 통해서만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다. 라는 기본 가정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A라는 이익 집단에 속해 있지만, 앞으로 잠재적으로는 B라는 이익 집단이나 C라는 이익 집단에 또 얼마든지 속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이익 집단들을 통해서 또 정책에 자신의 견해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자신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이익들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이유가, 이익 집단은 여러 개고, 이 개인은 각각의 여러 개의 이익 집단들의 잠재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소속 회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게 벤틀리와 트루먼의 첫 번째 가정, 잠재 이익 집단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역시 같은 맥락인데, 중복 회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중복 회원 이론. 자, 이 두 가지 기본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복회원 이론은 그럼 뭐겠어요? 자, 얘는 앞으로 이익 집단에 잠재적으로 속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중복회원 이론은 현재 이 사람이, 그렇지, 두 개 이상 복수의 이익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 집단의 의사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예요. 여러 개의 이익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정 개개의 이익 집단의 의사가 정책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이익 집단들의 의사들이 같이 조율되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중복회원 이론. 자, 그래서 이 학자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다원주의 이론을 주장한 누구요? 벤틀리와 트루먼의 무슨 이익 집단론, 또는 집단 과정론이라고도 하는 내용. 자, 그래서 이익 집단을 가지고, 이익 집단을 가지고 다원주의 이론을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있어요. 다원주의를 주장한 또 다른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게 밑에 나오는 달이라는 학자의 다원적 권력 이론이에요. 달. 자, 첫 번째 배웠던 벤틀리와 트루먼의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울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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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달? 할 때 그 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달달, 달달, 달달 외우지 말고, 달. 되게 아재 같았어, 방금. 미안하구만. 자, 달의 다원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다른 말로는 다원적 권력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이론을 한번 볼게요. 달의 다원론. 자, 달이라는 학자는 이제 미국의 특정 도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뉴 헤븐시라는 시가 있는데, 자, 그 시를 무려 17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170살까지 살았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각종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했겠죠. 1780년부터
무려 1950년까지 170년간에 걸쳐서 이 도시의 중요 정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느냐, 그거를 연구한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달에 내린 결론은 170년 동안의 정책 결정 과정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은, 아, 이제는 엘리트들이 정책을 독점하던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다원주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달의 다원론을 다원적 권력 이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170년 동안 뉴 헤븐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를 해봤더니 엘리트들만 정책 결정 과정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원주의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 이걸 밝혀냈다는 거죠. 누가? 달. 달이라는 학자가. 자, 그래서 벤틀리와 트루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달의 다원론, 둘 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원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모형을 주장한 학자들. 자,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달의 다원론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달은 엘리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엘리트들이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근데 엘리트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들이 독점적으로 특정 개인의 의견만, 의사만, 이익만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왜? 정치적으로 선거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거는 한 후보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의 후보자들이 같이 경쟁을 통해서 같이 시민들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서로 수렴하면서 대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다양한 엘리트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대중들의 요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중들의 요구를 수용해준다는 거예요. 대중들의 요구를 수용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의 선호가 정책에 다 골고루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다른 엘리트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부정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렇지, 인정을 하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엘리트들이 다 각자의 사회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엘리트들의 의견만, 엘리트들의 이익만 정책에 반영이 된다라고는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들은? 그렇지. 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요구를 골고루 반영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 엘리트들이 이렇게 주장한 게 달의 다원적 권력 모형 이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달의 다원론은 정리하면은 엘리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한 학자였고요. 170년 동안에 걸친 뉴 헤븐시의 연구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벤틀리와 트루먼은 연구의 포커스를 이제 이익집단에 맞춰가지고 이익집단들이 서로 충돌하고 절충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책의 이제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특정 힘센 이 집단의 의견만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비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왜? 이 개인은 특정 이익 집단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여러 개의 이익 집단에 앞으로 소속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개인은 다수의 이익 집단에 중복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익 집단들의 역할이나 영향력이 골고루 정책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을 한 게 벤틀리와 트루먼의 이익 집단 이론.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정리를 하시면 되고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기초 강의 때 다 했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들은 거 맞지? 들어본 적은 있는 거 같아. 그렇지. 생전 처음 들어본 내용은 아니지? 예. 다행이긴, 기초왕이 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내용을 기억하기는 못할 망정.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이게, 안 돼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다원주의를 주장한 학자. 대표적으로는 벤틀리 트루먼과 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회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두 명의 학자 있었죠. 밀스와 헌터. 밀스는 뭘 통한 접근법? 밀스는 정군산? 군산정이라고 했죠? 군산정. 그래도 뭐 순서를 마음대로 맞고, 이거는 그 보통 그 언론에서도 표현할 때 군산정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자, 어쨌든 군산정 복합체들이 지휘 접근법. 지휘를 통해서 영향력을 엘리트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지휘 접근법이라고 하고 헌터는 그 기업 엘리트. 기업 엘리트들을 가장 이제 담배 자욱한 방에서 그거를 무슨 접근법? 명성적급법이라고 한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만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되고,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건데, 내용이 어렵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요도가 높고, 처음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혼동 절대 안 할 정도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 다원주의 이론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풍향계 정부, 그렇지. 그 다음에 브로커형 정부, 또 다른 용어도 있었죠. 그냥 중립적? 무슨 스포츠로 치면 심판자의 역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게 다원주의 이론에서 정부의 역할이었죠.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20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200페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은, 우리 고전적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을 배웠잖아요. 자, 그거를 비판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학설이 등장했어요. 그거를, 새로 등장했다. 그래서 신자를 붙여서 신 엘리트 이론, 그 다음에 신 다원주의 이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거는 고전적 다원주의 이론이었다면, 자,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신 엘리트 이론과 신 다원주의 내용. 그러니까 뭔가 비판하면서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은 행정학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신자를 붙여요. 혹은 뭐 새자를 붙인다든지 새이원번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새이원번. 근데 새이원번 신신이원번은 안 그래요. 그때는 또 다른 말을 써. 탈정치와 재정치와 이런 거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신자를 두 번 붙이지 않고 또 다른 용어를 또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200페이지에 자, 신엘리트 이론 한번 봅시다. 신엘리트 이론. 자, 신엘리트 이론은 유독 또 학자 이름을 묻는 질문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신엘리트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바흐라흐와, 이름이 좀 어려워. 바흐라흐와 바라치요. 바흐라흐와 바하츠. 자, 이건 무슨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 그렇지. 신자가 붙어요. 신 엘리트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 바흐라흐와 바라츠. 바흐라흐와 바라츠. 자, 학자 이름 먼저 기억해 두시고, 신 엘리트 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누구라고요? 바흐라와 바하츠. 바흐 있잖아, 바흐. 바흐. 바흐 바라. 그래서 바흐라고 바라츠요. 바흐바. 바흐바라. 자, 이 학자들은 뭘 주장했냐면은, 자, 권력의 두 얼굴. 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권력의 두 얼굴 자,
권력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 두 가지의 얼굴이 있다. 이거예요. 권력의 두 얼굴. 어떤 얼굴이 있느냐? 권력은, 첫 번째 권력은, 첫 번째 얼굴은 의기사를 결정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이 있다. 라는 거. 이건 뭐 우리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이 있다. 그거를 의사결정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권력. 의사를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이 있다. 그거를 무슨 권력이라고 하느냐? 의사결정 권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권력의 속성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권력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권력의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무슨 권력이라면은 무의사결정 권력. 자, 권력은 두 가지의 속성, 두 가지의 얼굴이 있어. 하나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 결정 권력, 그거를 의사 결정 권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거 말고 의사를 결정되지 못하도록 소극적으로 차단하고 막는 권력, 그거를 무의사 결정 권력 이렇게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아까 나왔던 달의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이론을 개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의사 권력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달 너는 후자의 영향력인 무의사 결정 권력의 영향력을 보지 못했다. 달 너는 달 한쪽만 봤어. 달 반대쪽을 보지 못했어. 달 이렇게 비판하면서 등장을 한 게 바흐라츠와 바라츠라는 두 명의 학자였다는 거죠. 두 명이니까 달 혼자 상대하기에는 쪽수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래? 자, 엘리트들은 의사를 결정하지 않을지라도 요 무의사 결정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이 정책 결정에 반영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권력이에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에요. 잘 안 보이지. 의사결정 권력은 어느 정책이 채택이 되는지가 눈에 보이니까 이 속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 무의사결정은 사실 별로 비가시적인 권력의 속성을 갖는다는 거죠. 무의사결정 권력은. 자, 그래서 엘리트들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막는 권력. 자, 그런 권력들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의사 결정 권력. 그 다음에 신엘리트 이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장했다고요? 바흐라와 바하츠가 주장한. 자,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했냐면은, 자, 무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무의사결정 권력을 사용한 결정 방식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바흐라와 바하츠는 무의사결정 과정,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무의사결정 권한을 여기 행사한 결정 과정, 그거를 무의사결정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Non decision making 그래가지고 결정 없이도 다 정책 결정에서 결정 없이도 권력이 반영이 돼. 그거를 무의사결정. 누가? 바흐라와 바하츠가. 누가? 바흐라와 바하츠가.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결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엘리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방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은 자, 엘리트들이 관심이 없어서 무의사결정이라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의사결정도 하나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의사결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잠재적인 도전 세력들을 다 이렇게 차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무의사결정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 결정 방식이 무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어떤 능동적인 권력 활용의 형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덥지 않니? 추워요? 상관없어요? 됐어. 자, 그래서 무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엘리트들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다. 그거를 무의사결정. 그게 이제 신엘리트론, 엘리트주의자들인 바흐라우와 바치에서 주장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의사결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걔네들은 반드시 이제 신엘리트 이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구나. 무의사결정은 신엘리트론, 무의사결정은 신엘리트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질문에 나와도 그냥 무의사결정 나오면 바로 신엘리트론, 바그라치 바하트가 바로 옆에서 쭉쭉 나올 수 있게. 될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의사결정은 정책 결정 과정, 그 다음에 정책 집행 과정, 이런 데서 다 골고루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에서 다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럼 무의사결정을 어떻게 무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자, 그 내용이 밑에 나오는 무의사결정 수단과 방법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 폭력을 이용하는 방법. 폭력을 조장해서, 폭력을 써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되도록, 무의사결정으로 끝나도록 뒤에서 은밀하게 폭력 행위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을 안 듣는 상대방을 조용하게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매수.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적응적 흡수라고 해요. 적응적 흡수. 흡수,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빨아들이는 거예요. 적응적 흡수. 자, 돈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유혹으로 매수하는 방법. 적응적 흡수.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거기, 세 번째, 편견의 동원.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하면은, 엘리트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저 빨갱이. 아니면은, 매국노. 국가 이익에 반하는 파렴치 한 놈. 뭐 이렇게, 낙인 찍는 방법으로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편견의 동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규칙을 바꿔. 엘리트들이 일부러 규칙이나 절차를 바꿔서 이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 폭력. 폭력을 사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매수 할 수 있는데 매수를 뭐라 그런다고요? 적응적 흡수.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편으로. 적응적 흡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낙인 찍는 방법. 그거를 뭘 동원한다? 편견의 동원. 편견의 동원. 낙인 찍혀서 사람들의 인식에서 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마땅한 놈.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편견의 동원. 그 다음에 규칙이나 절차를 다시 재편성. 자, 요 개념이 네 개. 무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네 가지의 세부적인 수단,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정리해 두시고 이게 신엘리트 이론에서 주장하는 주요 개념들, 무의사결정, 그 다음에 무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들, 수단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신엘리트 이론 다음에 먼저 이제 엘리트 이론이 나오면 그 다음에 다운주의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신엘리트 이론이 나왔으니까 또 다시 그걸 뒤집는 신다운주의 이론이 나와야죠. 자, 다른 말로는 이제 수정 다원주의 이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수정 다원주의 이론. 자, 기존에 이제 달 같은 학자들의 다원론에 대해서 엘리트주의자들이 굉장히 이제 반발을 했을 거잖아요. 그 비판을 했을 거 아니야. 속된 말로 막 깠을 거 아니에요. 그 견해를 일부 이제 그 비판점들을 살짝 수용을 해서 다원주의는 다원주의인데 조금 더 수정된 새로운 형태의 다원주의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신다원주의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엘리트론 이후에 또 다시 신다원주의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됐죠. 자, 고전적 다원주의에 대해서 엘리트주의자들은 어떻게 비판을 했겠어요? 아니, 그... 아니, 뭐 이거 다 혼자 생각하려고 하지 마. 뭐 여기 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뭐 천재야? 혼자 행정학책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뭐지? 꼭 그런 학생들 있어. 행정법 시험 보러 가서 자기가 판사야, 막 내가 이 사례를 내가 판사 입장에서 막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있어. 그거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과 판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아, 행정법은 안 하지? 참. 아, 그럼 몰라도 돼. 자, 어쨌든. 자,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엘리트주의자들이 이제 기존에 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달과 달 전에 나왔던 이익 집단을 중시했던 트루먼 벤틀리의, 그렇지. 다원주의를 비판을 했겠죠. 아, 다원주의자들은 너무 이익 집단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해. 이익 집단만 어디 정책 결정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니 관료도 중요하고 정부도 중요한데 정부는 그냥 풍향계 브로커에 불과한다, 심판자에 불과한다라고 얘기하잖아. 너희들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을 무시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이익 집단을 너무 신봉해, 너무 낙관적이야. 그래서 모든 잠재적인 이익 집단들이 다 골고루 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을 거라고 너무 낙관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엘리트 이론 주장한 학자들이 기존의 다원주의를 비판한 내용들인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천진난만해. 현실이 어디 그럴 것 같니? 뭐 이러면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비판을 수용해서 자, 신다원주의자들은 어떻게 그 내용들을 비판을 수용을 했느냐 하면은, 자, 그래, 니들이 말이 일부 일리가 있어. 내가 조금 수정을 할게. 모든 이익 집단들의 견해가 다 정책에 반영된다는 내 기존의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조금 수정을 해서 그 중에서 조금 더 힘이 센 이익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할게. 자, 그거를 이제, 또 다시 볼 건데 잘못 끈 거 아니야? 다시 조금 피곤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이익 집단들의 의견이 다 골고루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힘센 기업가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더라.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신다원주의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기업가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정책에 많이
막강하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인정을 한 거예요. 엘리트주의자들의 비판을 일부 수용하면서. 자, 그래서 신다원주의는 기업 집단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집단의 지위가 실제 정책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그 다음에 그럼 정부는? 정부는 기존의 엘리트주의자들이 정부를 그냥 풍향계 정부로만 매도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용을 약간 일부 수정을 했어요. 정부는 중립적인 조정자가 아닐 수 있다. 정부 역시 능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기존의 내용들을 일부 수정했다는 거죠. 정부의 중립적 조정자로서의 역할만 있다는 내용, 입장을 버리고 능동적 정부관을 관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능동적 정부관, 요거. 아까는 소극적 정부관이었죠. 소극적 중립적 정부관이었는데 신다원주의에서는 능동적 정부관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옆에 201페이지에 보시면은 팁 내용에 요 도표 그래프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고전적 다원주의 대 신다원주의. 자, 고전적 다원주의에서는 이 집단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봤어요. 불균형한 힘의 균형을 갖고 있다라고 봤어요. 균형이 있다라고 봤었죠. 자, 근데 신다원주의에서는 균형이 없다. 누구에게 더 힘이 실려 있다? 기업가 집단에게 더 특권적인 지위가 실려 있다. 그러니까 균형적이지 않다라고 봤던 거죠. 정부의 역할은 고전적 다원주의에서는 그냥 중립적인 심판관, 또 풍향계 정부관, 또 브로커 정부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반면에 신다원주의 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익 집단들의 이익 집단들의 이해관계들을 조율하고 균형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봐 더우니까 하품 나잖아. 자, 오늘 숙제야, 숙제. 앞으로 그 리모컨 작동법을 익혀와. 뭘 더워서 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됐다.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뭐라고요? 아.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두 개가 포인트예요. 두 개가 포인트예요. 자, 고전적 다원주의와 신다원주의의 차이점 두 가지는 첫 번째. 기업가 집단. 이익 집단들의 힘의 균형을 고전적 다원주의에서는 인정을 했지만 신다원주의에서는 힘이 균형 있게 분포되지 않으며 누구에게? 기업가 집단에게 특권적 지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입장이나 역할이 고전적 다원주의에서는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심판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면 신다원주의에서는 그렇지, 뭐 어떤 조종자? 능동적 조종자. 그렇지,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라는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 인정. 그 다음에 정부의 능동적 조정자로서의 역할 역시 인정. 두 가지가 기존의 이제 엘리트주의의 비판을 반영한 신다원주의 내지는 수정다원주의의 기본 핵심 이런 내용인 거죠. 자, 다 이해되죠? 전혀 어렵지 않죠? 아,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베버주의, 종합주의, 이런 생소한 용어들인데, 내용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출제 비중 면에서도 엘리트주의랑 다원주의 대립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을 건드려주는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도록, 개념 정도만 한번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바카스를 안 먹으니까 빨리 집중력이 가는구나. 집중력 흔들어가지고. 뭐가 상호 소리 같은 게? 아, 그러게요. 오늘 약간 날씨가 공부할 만한 날씨는 아니네. 네. 자야죠 이런 날은. 네. 뭐 쉬는 날이 언제예요? 쉬는 날이 없어요. 아, 계속 공부하는 거야? 요일 상관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일도 해요? 도서관. 도서관 알바? 네. 오, 그거 왜 그거 봉사적 채우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 그냥 돈이 필요해서. 그냥 돈? 아오. 아, 소음 자금 확보하는 게 되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원 때 저는 그거 있어요. 독서실 총무. 독서실 총무 알바를 거의 한 2년? 막 이렇게 넘게 하고 과외도 하고 막 이렇게 돈 벌려고 노력을 했었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딱 안정됐을 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인상적이긴 한데 괜찮아. 그렇게 막 머리 식힐 수도 있고 좋은 적도 있으니까. 아니요. 그 한국사 할 때 그거 나오잖아. 과거에 응시하고 싶었으나 경제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죠? 아니야. 아무튼간에 아, 조금만 더 고생을 하면은 공무원이 돼서 보였던 거를 다 잃을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좀만 참아주시고. 아, 자, 마르크스주의, 베버주의, 조합주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개념, 기초적인 개념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처음에 나왔을 때 틀릴 일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간단히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마르크스주의는 들어는 보셨죠? 그게 뭐예요? 자본가 계급,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계급이랑 돈을 갖지 못한 노동자 계급, 두 개 계급이 계급 갈등을 벌리면서 결국에 가서는 노동자 계급들이 투쟁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그렇지,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골자잖아요. 자,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기본이 뭐냐면은 자본가 계급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계급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가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국가의 역할은 뭐예요?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은 국가가 만들어내는 정책이라는 것들도 고작해야 이 자본가 계급들의 이익을, 지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국가는, 정책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억압 도구이다. 무슨 말이죠? 억압 도구다. 국가는 정책을 만들어서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자본가 계급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마르크스주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도구주의적 국가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을 기억을 해두시고, 도구라는 표현,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이제 도구주의적 국가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아, 이거는 무슨 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와 관련이 있는 표현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더 이상 깊이 있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넘어가시면 되고, 202페이지. 자, 베버주의를 볼게요. 베버주의.
자, 아까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의 역할이 뭐였어요? 국가의 역할은 그냥? 수단. 수단! 뭘 하기 위한? 지배하기 위한 수단.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한 억압 도구 수단이었던 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네. 자, 근데 베버주의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베버주의. 자, 거기, 베버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여러 집단들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뭔가 어떤 능동적인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국가의 굉장히 주체적이고 실체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앞장서서 이익 집단들의 의사들을 다, 주장들을 다 국가의 역할에서 다시 강제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국가가 자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무슨 주의? 마베버주의는 뭐예요? 베버주의죠, 베버주의.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뭐라고? 억압도구. 도구주의적 국가가. 네, 국가, 뭐야, 도구들에 불과해.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자본가 계급의 억압도구. 요새도 이런 말 쓰나? 꼬붕? 자, 그것에 불과해. 라고 비판을 할 수 있었다면, 베버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가라는 것은 굉장히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야 돼. 지도자적인 개입적인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베버주의예요. 자,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는 자율성이 그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국가는 자율성이 제로예요. 자, 반면에 베버주의는 그치. 국가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뿜뿜. 뭐래. 되게 막 이런 얘기 하면 학생들이 그래. 젊은 척 하려고 노력하시네요. 너무 극단적이잖아. 어우씨. 난 여러분들과 뭔가 눈높이를 좀 맞춰보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억압도구에 불과하다. 뭐가? 국가라는 것은 억압도구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도구주의적 국가관에 이제 근거를 했고요. 자, 베버주의에서는 국가는 자율성을 갖는 지도적 존재로서 개입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자율성이 굉장히 낮은 거고, 자율성이 빵인 거고, 백인 거고, 극과 극인 거죠. 자, 그래서 국가의 권위적 역할을 실체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 베버주의. 자, 그래서 베버주의가 뭐고 마르크스주의가 뭔가, 그리고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포인트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합주의 개념인데, 그럼 조합주의는 또 뭐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조합주의라는 것은 아까 나왔던 그거 있죠. 엘리트주의 중에 노사정위원회? 군산정복합체. 미안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조합주의에서 이제 표현하는 개념이고요. 아까 우리 봤던 개념은 고전적 엘리트, 미국 사회를 설명했던 1950년대 엘리트주의 중에서 누구의? 군산정. 밀스의 무슨 접근법? 지휘접근법 내용이었죠. 자, 그거랑 약간 유사해요. 그래서 그거를 떠올리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조합주의는 뭐냐면은 이게 다원주의의 한 유형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일종의 다원주의인데, 근데 다원주의와의 차이점은 약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조금 강조한다는 거고요. 고전적 다원주의랑은 다르게. 자, 그 다음에 이익집단들 협력, 상호협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약간 이런 측면이
조금 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얘는 이제 다원주의가 더 무르익은 거야. 성숙해졌어요. 다원주의가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종합주의라는 것은, 사회 영역별로 하나의 어떤 대표자격인 집단들이 딱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 잠깐 보여드렸듯이 뭐 노사정, 노동자, 그 다음에 사용자,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이제 각각의 집단에서 하나의 대표자를 만드는 거예요. 대표자를 선출해서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정치인 대표들이 각각 대표자격으로 이 사람 노동자들의 전체 이익이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 간의 타협과 절충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동자 대표들은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대표 사람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자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노동자 계급 전체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그렇지, 준수. 잘 그 이 사람들이 합의한 내용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 대표자들을 구축해서 그들끼리 합의와 타협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하나의 이념적인 입장, 그거를 조합주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그랬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정부는 그냥 단순히 중립적인 역할을 이 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는 게 조합주의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다원주의랑 조합주의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다원주의는 주체의 수가 어때요? 많아요. 되게 많죠. 다원주의는 이 집단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들끼리 다 일일이 상호작용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였다? 근데 얘는 어때요? 조합주의라는 거는 이 중에서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 집단들은 대표권을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이 대표자인 집단의 대표가 하나의 협상의 주체가 돼서 협상 테이블에 대표격으로 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집단의 수가 다원주의가 훨씬 많고 조합주의는 이 중에서 선별된 대표만 이 협상에 참가하는 거니까 참가자 수가 굉장히 적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원주의는 경쟁적인 복수 집단 간의 이익 집단끼리의 상호 경쟁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조합주의는 특정 영역에서의 독점적 이익 집단의 형태를 조직하여.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특정 영역에서, 노동자면 노동자 영역에서 독점적인 이익 집단 대표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비경쟁적으로, 경쟁적으로 대표가, 혼자 대표가 선출돼서 가서 협상하는 거니까 비경쟁적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위계적 구조라는 건 뭐냐면은 이 대표는 이 다른 이익 집단 쪼무레기보다는 힘이 있는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위계 질서. 그래서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 집단과 다른 대표가 아닌 집단들끼리는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구조? 아니, 위계적 구조 물어본 거예요. 위계적 구조. 그거를 위계적 구조라고 한다고. 이거는 대표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걸 무슨 구조? 위계적 구조. 그래서
유기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를 무슨 주의라고 한다고? 조합주의. 조합주의. 그래, 이제야 맞았어. 그것도 내가 일부러 맞추게 물어봐 준 거야. 자, 유기적 구조를 갖는 게 조합주의. 그 다음에 다수의, 복수의 이익 집단들이 상호 경쟁하는 게 무슨 주의? 이익 집단주의? 다원주의? 다원주의. 그치. 다원주의 내용이 이익 집단주의인데, 그거를 다 이제, 통칭해서 다원주의라고 하잖아. 슬슬 집중력이 고갈되셨네. 하늘씨 봤더니, 딱 그, 한, 끝나기 10분 전에, 이미 다, 자원이 고갈돼, 집중력이 고갈되시더라고. 하지만, 정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그래서 그 이익 집단의 역할 부분도 봐주시고요. 이익 집단의 역할이 다원주의에서는 그냥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었죠. 자, 근데 조합주의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조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조화의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이 다원주의는 그냥 중립적이고 소극적인 심판관이었죠. 조합주의는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을 강조하니까 중립적인 게 아니라 비중립적.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203페이지를 보세요. 203페이지. 자, 국가조합주의랑 사회조합주의로 또 세분화시킬 수가 있어요. 조합주의를. 국가조합주의는 뭐냐면은 국가가 가장 일방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국가조합주의요. 국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반면에 사회조합주의는 뭐냐면은 이익집단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게 사회조합주의. 자, 그러면은 후진국의 조합주의 형태는 뭐겠어요? 국가조합주의. 선진국의 형태는? 사회조합주의. 자, 그래서 국가조합주의는 다른 말로는 하향적 조합주의.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사회조합주의는 그럼? 상향적 조합주의. 자발적 조합주의. 이렇게도 표현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만 해두시면 되고요. 이해만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조합주의랑 베버주의랑 뭐 봤어요? 마르크스주의를 봤어요. 자, 그 개념을 간단하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게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 기초강의 시간에 하긴 했었는데, 자,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시험장에 가서 그래라. 시험 문제 딱 봤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을 기억해. 내년을 보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찍어서라도 맞춰야 되는 것이 시험 문제. 자, 찍어보세요. 자,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몇 가지예요? 찍지도 못해. 세 개예요. 세 개. 그래서 근데 이 시간이 되는 한 도껏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다음 시간으로 내려야겠네. 자, 우리가 정책 뭐 하기든 다른 단원이든 상관없이 행정에서는 무조건 지금 모형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형. 이거를 잘 만들어야 좋은 내가 행정학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의별 모형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점이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 모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책에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하느냐, 그걸 이제 정책 참가자 네트워크 모형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기존의 정책 모형들은 어땠어요? 뭔가 누가 더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대해서 국가
엘리트, 아니면 뭐 이익 집단, 마르크스주의 같으면 지배 계급, 배보주의 같으면 누구예요? 배보가 참여해. 배보주의는 국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능동적 지도자적 정부. 능동적 지도자적인 정부니까 제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는 집단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라고 보는 거죠. 국가. 자, 그래서 기존의 권력 모형은 너무 국가 중심이거나 너무 사회 중심이라 현상을 세분화시켜서 사회 전체의 다양한 내용들을 동태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논리를 너무 이분법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얘네들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 과정에는 사실은 다양한 참가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를 분석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자, 그래서 총 3개가 있는데요. 총 3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게 205페이지에 자, 첫 번째 유형 그래가지고 하위 정부 모형. 다른 말로는 들어봤을 텐데 철의 삼각. 예, 들어봤어요. 철의 삼각이에요. 자, 하위 정부 모형. 자, 같은 동의어로 철의 삼각. 철의 삼각 모형이에요. 철의 삼각 모형. 자, 철의 삼각 모형. 철의 삼각 모형. 자, 이거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세 개의 주체가 있는데 그게 삼각형 꼴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철의 삼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철이라고 그래요? 철. 그만큼 철만큼이나 어때요? 끈끈을 단단한. 넘어서 단단한, 굉장히 고정적이고 뭔가 영속적이고 깨어지지 않는 굉장히 어떤 공고한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철의 삼각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알았어, 기회를 줄게. 그러면 철의 삼각의 세 주체는 뭐가 있었어요? 행정부, 그래, 관료. 관료. 그 다음에. 하나 봐버렸어. 입법부 상임위원회. 그렇죠. 입법부 상임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그렇지. 시민들의. 괜찮아. 이익집단. 자, 요 세 집단이 어떻게. 철의 끈끈하고 연속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깨어지지 않는 삼각 네트워크십을 형성하면서 정책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속칭 철의 삼각 이렇게도 불렀다는 거죠. 자, 하위 정부 모형. 자, 이익 집단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랑 그다음에 관료들이 3자 동맹을 통해서 끈끈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철의 삼각 모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철의 삼각 모형. 그래서 이 개념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개념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누가 참가자로 있는가? 206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참여자가 세 개의 집단 형태로 편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참여자들의 관계는 일시적이에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에요? 지속적.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협력관계를 하고 있다.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동맹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정책 결정할 때는 이 3자들이 협상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책 분야별로 다양한, 그러니까 하위정부라는 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국회 상임위원회도 굉장히 많잖아. 많죠? 그래서 열몇 개, 16개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익집단끼리와 각각의 관료와 각각의 상임위원회들이 굉장히 여러 개의 이 철의 삼각 편대를 만들어서 각자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위정부 모형, 철의 삼각 모형은 굉장히 견고하고 영속적이고 상호 간의 협의와 협력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존속되어 있다. 예.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요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개념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이름을 기억 못하면 도루묵이지. 말짱 도루묵이지.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총 세 개가 있었죠. 두 번째는 철의삼각 모형 말고,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슈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요. 이슈 네트워크. 자, 다른 말로는 이슈 연결망, 또는 정책 문제망,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이슈 네트워크는 그럼 뭐냐면은, 이슈 네트워크. 자, 이것보다 철의 삼각, 너네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훨씬 더 많은 참가자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슈 네트워크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관료, 국회의원 당연히 들어가고요. 기업가 집단, 이익 집단, 학자, 그 다음에 뭐 일반 시민, 언론인, 기자 이런 사람들이 다 정책 결정 과정에 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관심이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철의 삼각에서는 이 세 주체만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들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슈 네트워크는 누구나 이해관계나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면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슈 네트워크는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어. 누구나. 자,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보면은 집단 간의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다른 말로는 경계가 모호한 특징을 갖는 거예요.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하다. 그 다음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는 개방성이 높은 거예요, 폐쇄성이 높은 거예요. 개방성. 그렇지. 개방성이 높다라는 특징도 있는 거고. 자, 특징.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경계가 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가 모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개방성이 높다. 폐쇄성 아니고. 자, 지문으로 다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언제 등장을 했냐면은, 아, 여기까지 바라는 건 무리일까? 1970년대에 해클로라는 학자에 의해서 주장했어요. 해클로. 자, 학자 이름을 너무 많이 언급하나 오늘. 자, 신엘리트주의 학자 누구였어요? 신엘리트주의가? 네. 바흐라흐? 바흐라흐. 바하라? 바하만? 바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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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봐.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이슈 네트워크 개념이 더 중요하니까 학자보다는 개념에 치중을 하시고, 학자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특징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조직이라는 거고요. 네트워크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개방적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는,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힘의 역량이 다 균형 있게 존재할까요? 아니면 다 불균형하게 제각각 존재하는 걸까요? 불균형. 참가자들 간의 어떤 권력 관계나 자원의 보유 역량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권력 배분이 불균등한 특징을 가져요. 자, 이거 표현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원이 일부 사람들만 자원이 있고 자원이 균등하지 않고 불균등하게 다
다 왔어. 5분만 참아요, 5분만. 자, 5분만 참으시고. 불균등하게 나눠져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참여자들 간의, 공동체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할까요, 강할까요? 공동체 의식.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경계가 모호하고, 개방성이 높아. 그러면 공동체 의식은? 여타요. 작아요. 네, 맞아요. 공동체 의식은 수박? 희박. 희박. 그렇지. 희박 좋다. 희박 가자. 공동체 의식은 굉장히 낮은, 희박한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안정성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 참여자들이 개방적이고 그때그때 수시로 바뀔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도 약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제로섬 게임을 할까요? 아니면은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포지티브섬 게임을 할까요? 제로섬. 제로섬. 왜? 이해관계가 공통적이지 않고 누구나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플러스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과 마이너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상호 조율의 과정을 거쳤을 때 이게 0으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를 제로섬 게임, 한국말로는 영합 게임. 합쳐서 0이 된다 그랬잖아요. 영합 게임. 영합 게임의 특징을 갖는다. 자, 이런 특징이에요. 자, 그게 이슈 네트워크의 특징. 자, 참여자들은 서로 신뢰를 할까요? 신뢰를 하지 않을까요? 신뢰 안 그렇지. 왜? 이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각자 제각각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면서 이 안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간의 신뢰성이 굉장히 아저씨 좋아하는 표현들과 희박하고 옅어요.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 모형 하나 남았어요. 자, 마지막 모형 뭐냐면 207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정책 네트워크 유형 중에서 세 번째 정책 공동체 유형이 있어요. 정책 공동체 유형. 자, 다른 말로는 정책 커뮤니티. 자, 정책 공동체 유형. 자, 정책 공동체 유형은 요 슈 네트워크 모형이랑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두 개를 묶어서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볼 정책 공동체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은 자, 여기서는 이슈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자,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이 모형에 참여할 수가 있었죠. 경계가 모호하고 개방성이 높았죠. 자, 근데 정책 공동체 모형은 그것보다는 좀 더 제한된 참가자들끼리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정책 문제에 대해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모이는 공동체 모형을 정책 공동체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슈 네트워크와 비교해서 경계가 이슈 네트워크보다 모호해요? 조금 분명해요? 그렇지. 이슈 네트워크보다는 경계가 더 분명한 특징을 갖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그들끼리, 전문가들끼리 서로 이해를 하면서 파트너 관계를 유도하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있다? 라는 게 무슨 공동체? 정책 공동체. 자, 그래서 자, 참여자의 범위를 보면은 자, 참여자의 범위는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어때요?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좁아요. 그치, 좁죠. 이슈 네트워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계가 모호한 집단이었잖아요. 예. 자, 그래서 거의 이런 점선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책 공동체는 그것보다는 좀 더 실선의 관계, 약간의 경계가 완전히 뚜렷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경계가 분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참여자 수를 비교해 보면은 하위 정부 모형에 비해서는 참여자 수가 어때요? 많죠. 근데 이슈 네트워크보다는 참여자 수가 적죠. 자, 그래서 참여자 수를 가지고 세 개의 모형을 비교를 해보면 가장 참여자 수가 적은 게 하위 정부 모형, 그 다음에 정책 공동체 모형, 그 다음이 이슈 네트워크 모형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 공동체 모형은 아까 봤던 이슈 네트워크 모형이 영합 게임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제한적인 이해관계자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영합 게임이 아니라 파지티브성 게임, 정합 게임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정합 게임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관계 안정성 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자, 가장 안정적인 관계는 세 가지 모형 중에 뭐예요? 선의상각. 그 다음이? 정책공동체. 그 다음이? 제일 불안정하고, 경계가 모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장 협력적인 거는? 제일 협력적인 것부터 배열을 하면은? 선의상각이 제일 협력적이죠. 서로서로 윈윈하는, 윈윈윈 상긴하는 관계가 제일 분명한 게 선의상각이죠. 그 다음이? 정책공동체. 그 다음이? 이슈 네트워크. 자, 그래서 그런 세 개의 모형 밖에 없어요. 이거를 기억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먹었다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흐르진 않았는데, 복습을 소홀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 개의 모형은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아놓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내용적으로는 별로 안 어려운데, 출제 빈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면 꼭 맞춰야지.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 세 개의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꼭 비교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의제 설정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거고,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있죠. 특히 중요했던 내용이 엘리트 이론과 자원주의의 대립 모형, 그 다음에 나중에 서로 비판하면서 일부 수용해서 보완해서 등장한 수정 자원주의, 그 다음에 신엘리트 이론, 신다운주의 이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계의 정책 모형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책의 유형 분류 있었죠. 로이의 네 가지 정책 유형 분류는 뭐가 있었어요? 분배, 규제. 분배, 규제. 재분배. 재분배. 구성.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아놀드랑. 아놀드. 파우벌. 알몬드 아닐까? 알몬드. 알몬드가 파일에 네 가지 정책 유형으로서 분배. 분배. 규제. 그건 똑같이 들어갔고. 규제 들어갔고. 그다음에 추출 정책. 상징 정책. 상징 정책. 리플리어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 네 개는 분배 정책. 분배 정책. 경쟁적 규제. 그치, 규제 정책이 두 개였잖아요. 경쟁적 규제 정책. 분배적 규제 정책? 그런 말은 없어. 분배적 규제 정책이라는 말은 없고요. 분배 정책이 있고 규제 정책이 있는데, 규제 정책이 두 개로 나눠졌어서 경쟁적 규제 정책과 제한적 규제 정책. 아니, 미안합니다. 이런 꽃방귀가 저절로 나오는구나. 아니야. 일반 대중을 어떻게 하는 정책이었어요. 규제를 하되, 규제를 통해서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규제 정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분배 정책. 이렇게 나눴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책 유형 분류랑, 그 다음에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외웠던 네트워크 모형 3개. 그거는 반드시 복습을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고하셨고요. 비도 오는데, 공부하기 싫은 날씨인데, 앉아있느라 고생하셨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